이거를 1:1로 이렇게 섞어주잖아요. 미쳐 미쳐. 토르의 망치같이 생긴 거 이것도 사용해야 돼. 너무 잘 쓰고 있는 템입니다. 와 너무 잘 먹는다. 자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여러분. 피부가 예쁘면 진짜 메이크업의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게 맞다니까요. 들어와. 너 잘 쳤어. 지금 시간은 아침 8시 반이고요. 저희 집 강아지는 섹시 큐리입니다. 오늘 저 일정이 좀 있어요. 아침에 대강 준비를 해서 오후에 미팅을 갔다가 바로 라이브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디로션, 더마비 바디로션. 저희 집 다 쓰는 바디로션인데 그걸 라이브를 하게 됐어요. 긴장이 된다고요. 오늘 메이크업도 끝장나게 잘 받아야 되고 여러모로 예뻐 보여야 되는 날입니다. 아침에는 사실 막 너무 세게 세안하는 게 싫어서 가끔은 그냥 바이오더마 클렌징으로 싹 닦아주기만 하고 약산성 포밍 클렌저 사용하는 편입니다. 아침에는 무조건 순해야지 뭔가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기 좋더라고요. 그리고 메이크업 잘 받아야 되니까 또 지금 피부를 환하게 하면 안 돼. 오늘 무조건 피부 예뻐야 되고 탄탄해야 되고 스킨케어를 진짜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기초는 대강 해줄 거예요. 토너 패드로 살짝 스킨케어 정리해줄게요. 바이오 힐보의 피부 결 케어해주는 콜라겐 세럼이거든요. 이거 벌써 반 정도 썼는데 아침에 탄력 관리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토르의 망치같이 생긴 거 이것도 사용해야 돼. 이거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LG 프라엘 인텐시브 케어예요, 여러분. 제가 이번에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화장 잘 먹게 한다고 이거 사용했잖아요. 이게 뭐냐면 여기 앞쪽에 여기 동그란 뿔 달린 곳은 인텐시브 케어 모드고 이 동그란 뿔 두 개는 아이 케어 모드예요. 그리고 여기는 쿨링 케어 모드거든요. 일단은 인텐시브 케어 모드로 해서 레벨 설정을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3단계 정도 설정을 해가지고 이 세럼을 이렇게 흡수시켜주면서 조금 고주파 마사지를 해줄게요. 인텐시브 케어 모드일 때 화장품 흡수를 해줄 수 있거든요. 여기서 초음파가 나와요. 그래서 화장품을 냠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거든요. 저는 기초 케어 할 때 항상 요즘 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와 얘 진짜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내가 가지고 있는 홈 디바이스 중에 좀 가격이 있는 편인데 안 아깝다. 진짜 잘 샀다. 라고 생각을 할 만큼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템입니다. 부엌으로 내려왔고 약부터 먹을 거예요. 제가 또 약쟁이잖아요. 비염이 있는 편이라 아침에는 이걸 뿌려주는 편이에요. 모닝루틴에 이게 들어가야 되나? 혈액순환을 책임져주고 있는 셀로라인 약을 먼저 먹습니다. 여기가 감자집이거든요? 뭔가? 근데 여기 아마도 제가 누우면 뭐 똥꼬는 좀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. 언니 집이야 이거. 왜 무반응이야 너? 너 원래 자리 뺏으려고 그러잖아. 감자야. 감자야. 이거 언니 집. 반신욕 준비해볼게요. 이거 뭐냐 붓기차예요 붓기. 뜨겁게 먹는 게 아니라 시원한 물이나 탄수수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. 이거 먹으면서 반신욕 해주면 더 가벼워지는 느낌? 얼굴이며 몸이며. 그리고 반신욕 준비 두 번째. 저의 화잘 먹템 팩들이죠. 이거 엄청 추천하는 것 같아. 라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. 노폐물이랑 각질 제거해주는 엄청 부드러운 스크럽제고 얘는 꿀 보습팩이에요. 영양팩인데 이거를 1:1로 이렇게 섞어주잖아요. 미쳐. 이거 해주면 진짜 화장 잘 먹고 그날 피부 컨디션 좋아지는데 도움을 줍니다. 노감성 반신욕 15분 정도 하면 됩니다.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화잘먹 스킨케어 루틴. 저의 어벤져스들이거든요. 얘네들로 오늘 완전 스킨케어 쫙 땡겨주면 정말 하루 종일 지속력도 오래 가고 진짜 탄탄하고 진짜 촉촉해요. 저 여기에 진심인 거 아시죠?
자, 미우들 이제 토르 해머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. 이거는 진짜 가지고 있는 홈 디바이스들 중에 메이크업 전, 후 진짜 탄탄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기계거든요. 이게 LG 프라일 인텐시브 멀티케어라는 홈 디바이스인데 정말 장점이 많아요. 한 두 달 사용해보고 느낀 점은 첫 번째, 탄력 케어가 가능합니다. 인텐시브 케어 모드를 키면 고주파가 나오거든요. 피부의 속탄력이랑 겉탄력을 탁 잡아주는데 정말 도움을 줍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여러분이 그냥 쓰고 있는 이런 화장품들 있죠. 이런 화장품들로 사용 가능한 기기예요. 이게 진짜 홈케어죠, 여러분. 대부분의 홈 디바이스들은 사실 그 기기에 맞는 화장품을 같이 판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. 사실 그러면 부담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거는 우리 집에서 그냥 사용하는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았고요. 세 번째로 볼록 거울 같은 여기 부분 있죠. 요 부분에서는 쿨링 케어 모드가 가능해요. 모공이랑 여러분 얼굴 붓기 진정 케어가 가능한 모드거든요. 순간적으로 피부가 확 탄력이 생기는 느낌? 차가운 기운이 확 올라오거든요. 제가 장점만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 LG 프라일 자랑을 너무 해버렸는데 제가 왜 이 제품을 메이크업 전 첫 단계, 마지막 단계까지 쓰는지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번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이거를 기초 케어 때 사용을 했거든요. 진짜 손으로 하는 화잘먹이랑 차원이 달라집니다. 제가 그럼 바로 사용해볼게요. 얘를 처음에 딱 누르면 인텐시브 케어 모드, 인텐시브 케어 모드하고 안내 음성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레벨 조절을 할 수 있어요. 2단계, 3단계. 입문자분들은 무섭잖아요. 1단계부터 사용하셔도 돼요. 근데 저는 너무 적응이 돼가지고 3단계 그냥 바로 사용을 할게요. 이런 촉촉한 토너 제형이나 이런 수분 앰플이 진짜 잘 맞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빨간 불빛 나오면서 고주파랑 미세 전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피부가 콜라겐 생성하는 걸 촉진하고 피부 조직을 이렇게 자극한다 그래야 되나? 전류가? 그래서 속탄력이랑 겉탄력을 케어해줄 수 있는 모드거든요. 이게 온열 기능이 있다 보니까 좀 뜨끈한데 따뜻한 이 온열 기능 모드는 또 여러분이 따로 꺼줄 수도 있어요. 온열 기능 꺼도 고주파 케어 다 가능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너무 좋죠.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묵직한 영양 성분들 있죠. 사실 그게 피부 진피층까지 막 이렇게 침투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이 인텐시브 케어 모드가 고주파, 뭐 미세전류,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과 동시에 화장품도 피부 깊숙이 침투도 시켜주거든요. 성분 진짜 좋고 비싼 화장품은 꼭 얘랑 사용하셔야 돼요, 여러분. 근데 진짜 달라요. 앰플을 얘랑 같이 사용하는 거랑 그냥 손을 사용하는 거랑 정말 달라요. 정말 이거는 써보면 알아요. 속보습이 확 잡히면서 수분이 탁 차오르는 느낌을 내가 진짜 이걸 쓰면서 확 받았어. 얘를 사용하면 그 좋은 세럼이 두 배가 더 좋아지는 느낌이에요. 자, 두 번째로 이제 아이케어 모드를 사용할 건데 여기 모드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. 그러면 아이케어 모드로 바뀌어요.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거든요. 이렇게 눈두덩이엔 안 하시는 게 좋고 가끔은 그냥 눈썹 안쪽에서부터 바깥쪽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. 아까 인텐시브 케어 모드는 6분 정도 사용하시는 거라면 얘는 3분 정도 돌아가거든요. 근데 3분 돌아가면서 얘를 눈가만 이렇게 사용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팔자 있죠, 여러분? 그리고 여기 턱선 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. 이렇게도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 진짜 좋지 않아요? 뽕 뽑아야 돼요, 여러분. 자,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쿨링 케어 모드 사용할게요. 여기 볼록 거울 부분 쿨링 케어 모드, 쿨링 케어 모드도 레벨 설정하실 수 있고요. 딱 얼굴에 올려볼게요. 탁! 시원해! 저는 사실 인텐시브 케어 모드보다 이 쿨링 케어 모드 더 좋아해요. 저는 사실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으니까 3단계로 높여버려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. 얼굴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주면서 굴려가면서 이렇게 비벼주세요, 여러분. 비벼. 이게 진짜 좋은 게 여러분, 얼굴 부어있고 막 이럴 때 얘로 그냥 냅다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우리 붓기 뺄 때 그 얼린 숟가락 빼가지고 막 이렇게 마사지 해주잖아요. 굳이 그거 안 해주고 얘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. 저 이제 숟가락 안 올리잖아요. 그래서 우리 집 숟가락들이 이제 아주 편하네. 메이크업 전에 붓기 케어면 너무 좋은데 순간적으로 이 모공 케어가 가능하니까 피부가 쫀쫀하게 아주 그냥 화장이 진짜 잘 먹는 느낌? 이 쿨링 케어 모드까지 해주면 와, 화장 진짜 잘 먹는 느낌이 나요. 진짜. 메이크업 전에 열 엄청 올라오시는 분들, 홍조 있으신 분들
분들, 열만화가지고 피부화장 뜨는 사람들, 이거 진짜 무조건 사야 됩니다. 정말이에요. 그런 분들은 이걸로 해주면 피부열 싹 내려가면서 그냥 화잘먹 피부로 바로 변해버려요. 화잘먹 루틴에 피부열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. 화잘먹에 그냥 제일 필요한 기능. 자, 이렇게 해주시고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제 최애 로션 간단히 발라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스젯 베어 크림, 이것도 정말 좋아하는 제 최애 크림이죠. 얘를 소량씩 건조한 부분 위주로 마무리 보습 코팅을 해줍니다. 그리고 달바 미스트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시작하시면 진짜 기가 나는 베이스 메이크업 하실 수 있어요. 와, 진짜 피부 미쳤다. 피부 지금 결광 미쳤죠, 여러분? 자, 이제 메이크업을 해봅시다. 오늘 라이브 이렇게 귀여운 핑크핑크하게 라이브 진행할 거예요.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지금 너무 결광이 예쁘게 살아서 피부 되게 얇게 표현을 할 거고, 그리고 어차피 저 라이브 하기 전에 샵 가서 메이크업을 받을 건데 최대한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파데프리 제품들로 얇게 커버만 할게요. 얘네 두 개 사용할 건데 이게 진짜 제 파데프리템이에요, 여러분. 넘버즈인 도자기결 파데스킵 톤업 베이지고 자빈드 서울 허깅 스킨 틴트입니다. 사실 메이크업 베이스 스킨 틴트 정도의 커버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, 실제로 메이크업 베이스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스킨케어 성분이 70%라는데 베이스 성분이 30% 있으니까 파데프리로도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. 이렇게. 와, 진짜. 와, 너무 잘 먹는다. 보이세요? 이거 지금 파데프리템이에요, 여러분. 스킨케어 진짜 잘했죠, 그죠? 와, 제가 요즘 피부 리즈를 찍었어요, 진짜. 저 LG프라의 기기가 아주 그냥 성분 좋은 화장품들을 잘 흡수시켜줬는지 뭔지 한번 피부 뒤집어졌다가 다시 굉장히 많이 나아졌거든요. 사실 오늘 그 LG 프라일 제품을 제가 광고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가격대가 좀 부담이 있어서 그동안 영상에서 못 보여드렸었거든요. 근데 쓰다 보니까 내가 영업을 해도, 우리 미우들이 나 때문에 통장에서 잔고가 빠져나가도 안 미안해할 홈 디바이스 기기인 것 같아요. 진짜 뽕 뽑을 수 있어요, 여러분. 괜히 LG가 아니더라고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파우더만 살짝 처리를 해줄 건데 텁텁한 느낌 없이 투명하게 유분 잡아주는 파우더라서 이렇게 파데프리 할 때랑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. 섀도우는 빠르게 스틱 섀도우로 해줍니다. 아주 간단하게 후줄근함만 가려줄 수 있는 정도로. 요거는 바비브라운 앤티크 로즈예요. 눈끝에요. 맑은 느낌으로 음영 주기 이렇게 좋거든요. 눈 앞머리에 살짝 올려서 조금 더 애교살을 밝히고 스킨 그레이 컬러를 애교살 그림자 연출해주시고, 그리고 눈끝 삼각존 부분에 살짝 칠해줄게요. 아, 어떡해, 나 늦은 것 같아. 아, 큰일이야. 큰일이야. 솔직히 오늘 되게 베이스가 투명하잖아요. 결광 살아있고. 그러니까 코 쉐딩 안 진해도 돼요. 그리고 요거 내가 항상 외치는 외안사템 베네피트의 단델리온 트윙클. 오늘 아이라인 안 칠할 거고요. 진한 고동색 섀도우로 아이라인 존에 가깝게 음영을 넣어주세요. 이거 필리밀리 히팅뷰러 달굴 동안 블러셔 빠르게 합니다. 아주 살짝만 컬러를 넣어주시고. 이거 히팅뷰러는 진짜 여러분 시간 단축템인 거 아시죠? 속눈썹이 한 번에 쫙 올라가. 살짝 속눈썹 잡은 다음에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마스카라로 슉슉슉슉 발라줍니다. 오늘 그 뭐야, 가온이 아빠가 가온이를 데리고 갔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진짜 준비를 아주 여유있고 너무 편안하게 모닝 루틴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. 자, 메이크업 끝났습니다, 여러분. 어때요? 진짜 제가 근데 그동안 보여드렸던 메이크업 중에 가장 얌전하고 좀 되게 휘뚜루마뚜루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었던 것 같아. 아무튼 오늘 저 빠르게 가봐야 돼가지고. 피부가 예쁘면 진짜 메이크업의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게 맞다니까요. 피부 표현이 살아있으니까 색조가 여쿨 브라이트인 저한테 베스트는 아닌지언정 워스트는 아니겠군요. 머리가 미스인데?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, 화장 잘 먹고 피부 두 배 더 예뻐지는 루틴이랑 그리고 요 휘뚜루마뚜루 퀵 데일리 메이크업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, 그러면 오늘 미우들 저 오늘 라이브 잘하고 올게요. 그러면 안녕.